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나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2017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에이스 몬스터 베스컷 콘테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햄스터 우주님의 에이스 몬스터인 파이어와일 드래곤과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 두 팩만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네요. 파이어와일 드래곤과 함께 멋진 듀오를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는 한건웅님의 에이스 몬스터인 샤이닝 넘버즈 제로 호프JR. 호프JR의 배경에 넘버들이 단체로 찍혀있네요. 처음에 많이 나왔죠, 넘버즈. 하지만 아직 100장이 전부 나오진 않았네요. 세 번째는 김민주님의 에이스 몬스터인 푸른눈의 아백룡입니다. 상당히 미화된 카이바가 푸른눈의 아백룡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꽤 멋져 보입니다. 네 번째는 정인교님의 에이스 몬스터인 날개 크리버. 레고인지 아니면 다른 블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개 크리버 블럭도 꽤 멋져 보이네요. 카드 틀을 보니 오랫동안 함께한 카드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김채우님의 지갑 실황. 란카의 추옥마가 지갑에 끼워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짠하네요. 지갑에 연인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 끼워져 있는 건 많이 봤는데 진정한 듀얼리스트라면 역시 지금까지 함께 울고 웃은 카드가 끼워져 있는 법이죠. 정말 멋진 모습이기에 마지막은 란카의 추옥마로 뽑았습니다. 참고로 제 지갑에는 주민등록증이 꽂혀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미 이메일로 직접 당첨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메일로 응모를 하니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내주신 분들 외에도 상당히 멋진 베스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뽑는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상품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좀 더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엔 보다 참신한 이벤트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